팀장님, 보면은 오늘은 다 좋아요. 그러게요. 지금 수급적인 여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환율의 움직임도 그렇고 뭐 지수나 종목 간의 강세도 그렇고 다 괜찮은 흐름인데 문제는 이게 좀 연속성이 있느냐의 부분인데요. 예. 그러게요. 오늘 시장의 움직임부터 먼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네. 상승 출발한 이유야 워낙에 어제 미국 증시에서 미국 증시가 그냥 보합권으로 끝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불확실성을 야기시켰던 내용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나, 그다음에 한일 간의 문제,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장 초반부터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문제는 워낙에 이제 언론들이야 나쁜 것만 보니까 문우신이 전화통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잘 진행되면 직접 만날게 라고 거기까지만 보면 되는데 네. 한 마디 더 한 거 있죠. 아직까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뭐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그것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격화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한 것도 봤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일단 전화통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하웨이 이슈를 빌미로 해서 여러 가지 협상이 정체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문제가 해소가 돼버렸잖아요. 문우신이. 예, 그게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첫 번째.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보면 10시 반 이후에 더 올라갔어요. 중국 증시가 올라갔거든요. 예, 두 번째가 뭐냐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이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냐 마냐 이건 당연성은 모르겠고 일단은 다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연준에서도 네. 일단 뭐 조릴리 없이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언급을 했었던 내용들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금리 동결을 언급을 했었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연준 위원들이 하나 둘씩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서 버렸다는 거. 예, 그러면서 이제는 뭐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금리 인하로 돌아선 게 확실시 돼버려 버리니까 일단은 뭐 금리 인하 당연한 네.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연준 입장에서도 이게 파워 뭐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 경기 좋다. 예, 클라이다 연준 부의장도 미국 경기 좋은데 그래도 뭐 한번 시장에서 원하니까 한번 해볼게 이런 이 정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구나. 일단 뭐 네.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정도는 약화됐다 해소가 됐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끝나고 나서 TSMC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비메모리 관련돼 가지고는 좀 이게 경쟁하는 입장이긴 네,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G 칩 관련돼 가지고는 상당히 좋게 얘기를 하면서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 버리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올랐죠. 더 나아가서 IBM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서 내용들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반도체 업종 좋죠. 그러면. 네. 그러게요.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지만 그로 인한 기대감 그다음에 네 번째 어제 애플이 그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됐어요. 애플 투자 의견 상향 조정 한 업체가 있는데 뭐 네. 그쪽 뭐 논리대로 보면 내년 좀 이르긴 하지만 내년도 5G 관련된 아이폰이 잘 팔릴 것 같다. 잘 팔릴 것 같다. 그러면서 애플과 스카이워크를 상향 조정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LG노트 같은 LG노트가 제일 강했어요. 그런 이제 예. 애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요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호재성 재료들만 만발했죠. 물론 미국장 막판에 흔들렸던 거. 그러니까 미 해군의 이란에 대한 문제 일으켰던 거. 이게 뭐 이게 뭐죠? 무인 항공기 네. 격추시킨 거. 그로 인한 시장의 움직임. 이제 그건 아직까지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럼 빼버리고 그럼 호재성 재료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주목할 부분이 뭐였냐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의 선물이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매수로 확 돌아서 버립니다. 매수폭을 확대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당연히 뭐 기관들의 순매수가 유입됐고 그 결과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
그럼 그 뭐냐면 지금 현재 그동안 이번 주 내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압박을 했었던 요인들이 하나 둘씩 해소는 아닙니다. 해소는 아닌데 완화됐다는 거. 그에 대한 흐름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늘 상당히 여타 국가에 비해서 강했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